야, 제트 완전 맛있겠다. 어. 제트 원래 초코맛 원조가 최고야. 야, 너 오늘 제트 안 가져왔냐? 아, 안 나눠줘! 왜냐면 이거 좀 나눠주면 훨씬 덜 달단 말이야! 맞아! 나중에 가져오세요. 제트 이따 한 입만 줄게, 한 입만. 희도유는 엄청 맛없을 텐데. 어, 난 제트 탁지로. 아, 한 입 줄까? 고우다. 완전 맛있어. 초코윤네 너 희누유 집에라 제티지로. 야, 이거라도 먹어. 이거. 야, 그런데 나 알림장 좀 보여주라. 받아줄게. 야, 넌 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안 적고 이제 적냐? 아니, 그러네. 한 번만 보여줘. 나 아까 게임했단 말이야. 라따 라따 라따. 받아쓰기 엄마 사인은 받으면 나 50점 맞았네. 아, 진짜? 그런데 얘는 40점인데. 어이씨. 야, 그런데 내일 놀토야? 아, 놀토 아니라고? 완전 아, 싫어. 아, 진짜 짜증난다. 야, 그래도 좋은 건 와. 내일 김은정이 부회장 된 기념으로 김은정 내 엄마가 콜팝 사준다 그랬어. 아, 진짜? 아, 그런데 난 콜팝도 좋지만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를 더 좋아하는데. 아. 아니, 얘 생일 파티 때 그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버거 먹었잖아. 그거 엄청 맛있었는데, 그치? 아, 맞아, 맞아. 아, 야, 그런데 얘들아, 김은정이랑 서현준이랑 사귀는 것 같지 않냐? 야, 맞아. 걔네 완전 우결 찍는 것 같아. 무슨 개미 커플이야? 맞지. 야, 조용히 해.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야, 빨리 가자. 가자. 야, 실내화 가방도 챙겨. 가자. 아, 학교 끝났다. 야, 근데 나 사실 동방신기 요즘 조금 멋있는 거 같기도 해. 어? 야, 얘 동방신기 갑자기 왜? 아니, 영웅재중이 조금 멋있잖아. 아, 영웅재중은 멋있게 하니까 라따라따 알았다. 이해할게. 너도 이해해줄 거지? 어차피 오빠들은 슈퍼주니어 오빠도 있고 동방신기 오빠도 있고 많으니까 다 맞아. 어차피 같은 SM이잖아. 아, 그리고 야, 너 요즘 버디버디에 친구 많이 생겼던데 미니언피도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나 전체 쪽지로 홍보해줄 수 있어? 내 아이디? 야, 내가 해줄게. 아니, 난 다른 학교 애들하고 막 엄청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요즘 다른 학교 애들하고 엄청 친해. 너 무슨 그 저거 뭐야? 야, 저거 교촌 치킨에서 치킨 나눠주는 거다, 공짜로. 어, 공짜로 치킨을 준다고? 어, 저거 뭐 샘플 그건데 새 메뉴 나와서 나눠주나 봐. 우와! 야, 그러면 내가 가서 다 받아올게. 다 받아와. 아저씨! 맛있겠다. 야, 내가 새우 다 받아와. 야, 치킨이야. 야, 너 이거 먹어. 야, 그러면 이거 진짜 공짜로 주는 거 맞아? 어! 너 안 봤던데? 우와! 우와. 야, 하하! 교촌 치킨 최고다. 빨리 먹어봐야겠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넌 맵다고? 별로 안 매운데? 와, 돼지들이다! 치킨 먹으니까 돼지 돼지! 아이, 야! 안녕하세요! 신경 끄사! 아, 완전 될수 없다! 아, 진짜 잘해!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잘생긴 너! 못생긴 너! 왜? 야! 잡아! 야! 아, 어디 가라고! 아, 왜 이렇게 빠르냐고! 우리가 한번 봐줬어. 야, 우리 도레미 문구점 거기나 가자! 그래, 어차피 준비물도 사야 되니까 빨리 가자. 너 안 먹을 거면 나 주던데. 일로 와. 가자. 아, 그런데 그 제가 어제 골파 먹었을 때 얘기한 거야. 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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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저기 준비물 사러 왔지? 네, 아줌마. 몇 학년이야? 저 6학년인데요. 오, 6학년이요? 네. 제 언니 학년인데요. 우와, 멋있다야. 네. 그러면은 고무 자르기랑 네. 스킬 자수 맞지? 아, 맞아요. 그게 저거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아, 나 이거다! 와, 너 큰 거. 너 이거 챙겨. 와, 야, 역시 여기 재밌는 게 많다. 진짜 야, 엄청 많아. 아, 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김희정 생일 선물 사야 되는데. 아, 맞다. 뭐 사지? 아, 난 그럼 문구 세트 사줘야지. 문구 세트. 아, 나 이거. 와, 야, 완전 좋다. 아, 그러면 나는 그 유희왕 카드랑 그 메이플 스토리 카드랑. 야, 야, 김희정이 무슨 남자도 아니고 그 유희왕 카드 안 좋아해 걔. 아, 맞네. 아, 그러면은
뭘 사면 와 이거 아 우와 인기 아바타 패션쇼 그 언니 피기임 이거 사줄까? 우와 야 진짜 예쁘다 야 좋아할 것 같아 나 이걸로 사야겠다 야 너는 뭐 할 거야? 야 너는 야 이거 다이어리 주면서 김희선한테 교환이기 쓰자 그래 우와 이거 나나콘도 나 이거 줄넘기 진짜 좋아하는데 야 이거 앞플로로 담배 피우는 척 하면 엄청 웃기다 야 엄마 잘한다 아 그리고 이 껌도 있는데 야 이건 엄청 작으니까 내가 그냥 이놈 뭐 왜요 아줌마 그 뒤에 도 눈 달렸어 아이 아이 계사 할 건데요 알았어 야 우리 이거 맥주 사탕 먹고 취할까? 야 왜 나도 취한 적 있단 말이야 나 옛날에 맥주 좀 먹어본 적 있어 돈 이렇게 내가지고 한번 사보자 가자 이제 계산해야지 계산할게요 가자 다 내려놔도 돼 아 네 7,200원 아 7,200원이요? 7,300원인데 아니 깎아준 거야 와 진짜 감사합니다 동전 지갑을 하나 사라. 여기 돈 있네요. 야, 빨리 나와. 여기. 자, 아줌마 내가 나중에 또 할게요. 조심하고. 야, 너도 계산하고 나와. 우리 앞에서 먹고 있을게. 안녕히 계세요. 갔다. 돈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아유, 참. 뭐? 애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모가 매장해줄 테니까 조용히 하고 다음에 갖고 와 괜찮아 아이 괜찮아 울지 말고 괜찮아 아이고 울지 말고 아이 다음에 갚으면 되지 이모 여기 맨날 있잖아 울지 말고 가 얼른 가 친구랑 가 같이 가 아 우리 담배 피운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아 근데 너도 담배 피울래? 물어? 야 너 담배 피운다 담배 피운대요 너 나나콘 나 한 입만 너 내가 이만큼 줄까? 고마워 야 내가 너도 줄게 이거 먹어 야 다 흘리면 어떡해 누워 먹으면 되지 야 우리 이거 껌 나눠 먹을래? 이거 네 개 들어있잖아 다 먹는다? 야! 내놔 야 이거 먹어 야 내 거야 내놔 나 이걸로는 솔직히 배 안 차는데 우리 학교 앞에 분식집 가가지고 그 피카츄 돈가스 있잖아 그거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 그 슈즈 오빠들 응원동을 만들래? 그러게! 알아 더블S 501에서 갈아탔으니까 아니 야! 이제 더블S50이 오빠들보다 슈즈 오빠가 대세라고요! 절대 아니야! 야, 빨리 가자! 따라와! 가자! 야, 피카츄에서 완전 맛있다! 야, 근데 너희 집에 엄마 안 계시네? 엄마 미용실 갔어. 그러면 우리 맘껏 먹어도 될까? 소리 완전 질러오네! 배불러 이제 피카츄 돈가스 엄청 맛있다 맨날 먹어도 야 이제 우리 슈즈 오빠들 안무 연습부터 하자 유 엄마 엄청 좋아라 맞아 얘 내가 조금 배워왔거든 진짜? 내가 알려줄게 여기 벨트 잡고 이렇게 다리를 Cause I can't stop 하고 이렇게 발로 차는 거거든 이렇게 차고 엉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나?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렵지. 엄청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야, 너도 열심히 해. 야, 거기 더 흔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맞아? 야, 난 잘한다고 하네. 그럼 우리 음악에 한번 맞춰서 해볼까?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너 내 거로 만들 거야.
그럼 이제부터 이 슈즈 오빠들 플랜카드 대 응원도구 만드는 거야. 너도 사진 이렇게 가져가고, 가위도 거기 있지? 한번 만들어보자. 야, 오빠도 완전 잘생겼다, 진짜. 나 희철이 오빠가 제일 좋아. 야, 희철이 오빠, 내 건데! 난 그러면 동해 오빠도 좋지로. 난 여기 다 가져와야지. 야, 너는 누가 제일 좋아? 나는 이 오빠들 머리 스타일이 엄청 마음에 들어. 맞아. 내 남자로 만들 생각도 있는데. 야, 근데 오민우가 이 머리 따라한다고 막 뒷머리 길른 거야. 야, 완전 이상해. 걔는 하나도 안 어울려. 이렇게 리아우 오빠 붙었다. 야, 나 풍선 물 거야. 야, 오빠들은 이 풍선 색깔 펄 블루잖아. 근데 이거는 펄 없긴 해. 펄 블루 그거 너무 비싸서 못 샀어. 이거 가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흔들자. 지나가버리. 아, 야, 그거는 동방신기 노래잖아. 야, 나 풍선에 이렇게 붙였다. 우와, 야, 너 아이디어 진짜 좋다. 나도 붙일래. 다 만들었다. 나 이렇게 흔들 거야. 예, 슈즈 오빠. 너 간다고? 왜 가는데? 나래 학원 갈 시간이라고? 아, 맞다. 나도 30분 뒤에 구모 선생님 오는데. 나도 피아노 학원 가야 되는데. 뭐야? 왜 엄마 왜? 아이, 나도 안다고. 30분 뒤에 구모 선생님 오니까 나도 지금 슬기집에서 슈즈 오빠 만들고 출발한다고요. 간다고요. 진짜 짜증나. 진짜. 야,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대한민국 초등학생으로 살기 너무 힘든 것 같아. 가야겠다. 시간 다 됐네. 그러면 다 찢어지고 우리 학원 끝나고 다 버디버디에서 만나자. 그래? 야, 우리 버디버디 아이디 우리 같이 맞추기로 했잖아, 서로. 맞다. 우리는 뿌띠파니까 일단 나는 뿌띠 곤즈 TM. 그러면 나는 뿌띠 소녀 TM. 완전 잘 어울려. 너네 뿌띠 여왕 TM 어때? 야, 완전 좋다.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버디버디에서 만나자. 알았어, 그럼.